여성분들이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남자들의 행동의 팩트를 체크해 드립니다. 아똥TV의 팩트 체크. 아주 인생에 개떡 같은 법칙이 하나 있어요. 남자나 여자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날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 분들 상황이 딱 이래요. 막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 요즘에 또 걸크러쉬가 대세잖아요. 여자답게 용기 내서 아주 그냥 시원하게 고백을 못 하겠어.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고, 만약에 차여 봐.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해? 그 쪽팔림, 어색함, 그 시선들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주제, 짝남에게 고백 대신 좋아한다는 신호 보내는 방법. 먼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분명히 짝남한테 신호를 다 보냈는데 답이 없어요. 그만 좋아해야 할까요? 아, 뭘 그만 좋아해? 한 게 아무것도 없으면서. 자, 빤히 쳐다보고 아무도 모르게 뒤에서 챙겨주고 웃으면서 끼도 부려보고 아무리 해봤자 남자가 알아야 그게 신호라는 거예요. 몰랐으면 그냥 혼자 연플리 찍은 거예요. 그래놓고 그만 할까요? 이런 거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짝남이 내가 좋아한다는 걸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알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제가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데요, 친구들을 이용해보세요. 내 친한 친구나 그 짝남의 친구들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짝남에게 직접 말하는 게 아니고 좋아하는 걸 간접적으로 알 수 있게끔 흘리는 거죠. 내 친한 친구한테는 가서 짝남한테 대놓고 말해달라고 해도 돼요. 야, 제가 너 좋은가 봐. 계속 너 얘기만 해. 라고요. 그렇게 던져놓고 여자분은 계속 살인 미소만 보내면 돼요. 윙크 보내고. 이게 진짜 신호라는 거예요. 이제 짝남은 알 수밖에 없게 되겠죠. 짝남의 친구들한테는 내가 좋아한다고 대놓고 말해달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것들을 어떻게 믿어? 막 눈치 없이 가가지고 요, 얘가 너 좋아한다고 말해달래? 이럴 것 같잖아요, 꼭.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야, 제 여친은 있어? 제 이상형은 뭐야? 라고 몇 번 물어보면 제 여친은 없어. 이상형은 쭉쭉빵빵한 여자요. 이렇게 말하겠죠. 근데 그게 끝일 것 같아요? 절대 아니에요. 내가 일부러 흘린 건지도 모르고 마치 지가 코난이라도 된 것 마냥 100% 가서 이렇게 말할 거예요. 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제가 너 좋아하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알게 한다는 거죠. 두 번째, 뜬금포로 간단한 선물하기. 여기서 포인트는 아무렇지도 않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야, 이거 오다 주웠다. 먹어. 하면서 초코우유를 띡 준다던가 넌 입술이 왜 그러냐? 요즘 발로 다녀라. 하고 립밤을 하나 사준다던가 이렇게 계속해서 세심하게 챙겨준다면 남자가 진짜 눈치가 없는 사람이 아닌 이상 자연스럽게 관심이 있구나라는 걸 눈치를 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세 번째, 첫 번째나 두 번째가 해당이 안 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예 공통되게 아는 사람도 없고 상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는데 내 마음에만 너무 드는 상황.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생각하시는데 솔직히 다시 생각해보세요. 그게 내가 용기가 없는 거에 대한 핑계가 아닌지를.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잃을 거 없는 훨씬 좋은 상황이에요. 주변에 겹치는 인맥 없으니 차이더라도 쪽팔릴 일도 없고 앞으로 짝남이랑 계속 안 봐도 되니 민망한 상황도 없을 거란 말이죠. 아, 그리고 이런 경우에는 간접적으로 표현하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아니, 서로에 대해 아는 것도 없고 말도 한 번 안 섞어봤고 나의 존재조차 제대로 아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내 감정을 보여줘. 그것도 간접적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해야 될 건 딱 하나예요. 용기 내기. 아무것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이건 팩트입니다.